김덕호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오늘 시장에서 투자 포인트로 잡을 만한 어떤 내용을 키워드로 주셨을까요? 김덕호 대표가 주신 키워드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은 잘하는데 비호감이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자, 어떤 주체, 기업을 말하는 것 같은데 뒤에 힌트가 나오고 있네요. 로고가 이 회사의 명이 나와 있습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비호감일까요? 어떤 점이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실망을 주고 비호감으로 다가섰을지. 자, 어떤 투자 포인트를 오늘 잡아볼까요? 일단 제가 노래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유튜브에 비호감송이라고 한번 쳐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세상에 비호감 딱 두 명 있대, 두비두밥. 제가 얘기 왜 드리냐면요. 네. 그만큼 이제 좀 소외됐던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자회사 이름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바켓입니다. 제가 딱 이 두 마디 드리면은 기억나는 그룹, 바로 두산 그룹입니다. 실제로 두산 그룹이 지금 채권단으로부터 졸업을 한 지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네. 2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두산그룹에 대해서 계속 저평가가 나오고 있느냐라는 데서 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일단 두산그룹 지금 신사업 성장에 지금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알짜였던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하고 아픈 손가락에 또 두산건설 매각까지 해나가면서 체제 변환을 굉장히 빠르게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두산그룹이 딱 언제 조명을 받았었냐라고 딱 보면은 주가가 정말 정직하게 얘기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작년 9월입니다. 네. 자, 작년 9월에 왜 두산그룹이 급등을 했고 두산그룹 우선주가 급등을 했느냐? 바로 두산 로보틱스 때문이었죠. 자, 로봇 빼면 시체가 돼버린 그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가적인 면에서나 실적 면에서 보면은 실적은 좋은데 주가 거래는 굉장히 안 가고 있고요. 더군다나 저 PBR주 기업 밸류업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 하다못해 손해보험주들까지도 다 급등하는 와중에도 두산그룹은 상대적으로 그렇네요. 조용한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가 두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게 있는가라고 살펴본다면, 일단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도 로봇 투자하겠다 계속 확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로봇주들은 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다라고 치지만 네. 그럼 나머지 신기술주들은 정말 두산이 하고 있는 게 별로 영향평가를 받을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우리 테스형 노래 불렀던 두산 테스나도 꾸준하게 실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로 사명 변경한 이후에 소형 모듈 원전을 굉장히 탄탄하게 실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두산그룹이 이 신기술 쪽에 꾸준한 투자를 할 거라고 보는 면에서 볼 때는 여전히 거래가 안 된 찐 저 PBR이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좀 밝히고 싶고요. 또 최근에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 신기술 투자 펀드를 위해서 약 1,000억 원 규모로 견성을 하게 됐는데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두산 신기술 투자조합 1호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신사업 쪽에서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의지가 나오고 있는데 총 5개의 유망 업종을 지금 선택을 했고요. 로보틱스, 반도체,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그린에너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뭘까요? 지금 갖고 있는 자회사들 거 다 키워보겠다라는 네. 욕심을 좀 과감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두산그룹을 이제는 실적과 함께 기대해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그룹주를 뭐 다시 한번 우리가 볼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주변에 아니면 시청하시는 분들도 사실 두산그룹주로 수익을 내셨다라는 분들은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호감 아니면 관심 밖으로 우리 이 포트에 좀 멀어져 있을 텐데 이제는 다시 좀 살펴볼 필요들이 있다. 포트폴리오를 잘 따지고 보면 좋은 사업들이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두산그룹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골라볼게요.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일단 두산 밥캣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11월 23일 날 그때 이제 손일호 팀장께서 이제 건설기계주 소개하면서 제가 그때 추천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중장비 시장이 지금 사실 뭐 미국 시장이 워낙 부동산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금리를 아직 인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웠던 네.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영업이익률을 10%를 상회하는 유지를 잘 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이제 건설 업종 특히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직격탄을 맞는 기업이 아무래도 두산 바켓이다 보니까 작년 7월부터 이제 금리나 기대감들은 나오지만 계속 지연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의 두산 바켓의 주가를 좀 많이 하락견인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무디스에서 이 두산 바켓에 대한 기업 신용 등급을 BA2로 상향을 했습니다.
했었는데요. 기존 BA3에서 2로 상향하는 원인이 뭔가 보니까 그 모회사였던 지분을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무 건전성이 확대가 되면서 안정적인 기업으로 다시 한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경 장비인 GMP 장비에 대한 매출들이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두산 밥캣이 GMP 시장은 하비 파머가 좀 상대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좀 낮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 쪽 그리고 무인 지게차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CS 2024에서도 한번 소개가 됐었는데요. 두산 밥캣이 갖고 있는 이 자율주행 차량 이 무인 지게차 같은 경우에 더불어서 최근 이제 중재법 처벌이 강해지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 이런 장비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제 상용 수소 지게차도 지금 출하를 했었죠. 최근에 이제 현대차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수소 모빌리티 쪽에 지금 투자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에너지도 앞서서 제가 소개드린 것처럼 신재생 그린 에너지 쪽에 투자 사업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량들을 꾸준하게 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5만 5천 원까지 올해 한번 기다려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선절가는 4만 2천 원으로 좀 상대적으로 타이트한 가격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밥캣 두산그룹주 중에 첫 번째로 한번 소개를 해주셨고 두산그룹주 하나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정말 아픈 손가락 두산 퓨얼셀을 얘기를 좀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사실 3년 전만 하더라도 수소 간다 하면은 두산 퓨얼셀 빼올 수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두산 퓨얼셀 또 아쉬운 기사를 내다 보니까 좀 최근에 주가가 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뭐냐 군산 공장 가동이 좀 지연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두산 퓨얼셀 입장에서 그렇게 조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수주 규모가 4,800억 정도 그리고 22년도에 5,500억을 좀 상회하는 기록이었는데 작년 이제 23년도 같은 경우에 3,800억 정도로 오히려 규모는 감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 감소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 부담으로 좀 주가 조정을 받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두산 퓨얼셀이 현재 운용 중인 캐파 자체로 봤을 때는 232메가와트 수준이기 때문에 연말 수준을 좀 노린다라고 봤을 때 두산 퓨얼셀이 급하게 양산 체제를 당장 돌입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수율을 안정화시키고 원가 절감을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관계자분이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작년 말 1,400억 규모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관련해서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로 이연이 되다 보니까 실제 올해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 말 실적이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좋다. 다만 걱정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아직까지 뚜렷하게 정확한 규모와 그리고 업체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 공개는 내년 말에 이제 실질적으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거래 규모가 올해 5월 23일까지 인허가가 되지 않거나 양사 합의가 결렬될 경우에는 이 1,400억의 규모의 매출도 사실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두산 퓨얼셀 투자를 하신다면 5월 이후인 6월에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좋은 매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장 기준으로 목표가는 2만 5천 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만 8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퓨얼셀 두 번째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뭐 키워드는 두산 잘하는데 비호감이라고 써 있지만 호감으로 지금 바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종목들을 잘 골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키워드를 저희가 손윤호 팀장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손윤호 팀장님은 두산 그룹주 중에 어떤 거 보세요? 네, 당연히 두산 그룹주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덕후 대표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저한테 양보를 해줬어요. 저보고 두산 에너빌리티 하려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뭐 발전설비 및 담수설비, 중장비, 연료전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모멘텀이 많은데 오늘 원전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오늘 뭐 한신기계나 일진파워 이런 종목도 이미 갔죠. 그중에서도 두산 그룹주 중에서 원전 관련으로 강세 보일 수 있는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원전 R&D에 뭐 5년 동안 4조를 투자하겠다, 뭐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정책 발언도 나왔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도 이제 채권단에서 졸업한 이후로 실적이 꾸준하게 상승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4분기에 나오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이제 AI나 이런 많은 전력을 먹는 소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뭐 화석 연료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원전을 통해서 좀 커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체코나 폴란드의 우선 협상 대상자의 선정에 따라서 수주를 확보하면 실적이 더욱더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웨스팅하우스가 좀 조용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웨스팅하우스 관련 리스크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이제 좀 드라이빙을 걸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수해 보시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 리스크 고려하면서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두산 관련주다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이렇게 두산 그룹주들 이제는 뭔가 조금 더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을지 실적과 주가로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산 그룹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시장 키워드로 정리해보고 전략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